김지미란 조미희 조경희 최복실 서건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의상이 약간 그 멋진 약간 병원인가? 예,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치과 누나랍니다. 아, 치과 누나. 지아 아프면 와요, 치과 놀러 와요. 하! 커피 끓여줄게요. 커피 끓여준대요. 고민 있다면 와요, 상담하러 와요. 뭐든지 다 들어줄게. 와, 치과 누나랍니다. 아, 치과. 예. 아니, 이렇게 또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원장님한테 소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원장님한테 소원이 네. 있다고요? 네. 원장님 어디 계세요, 원장님? 원장님 쭉이 계십니다. 와, 일단은 원장님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듣지 말고 일단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오케이. 아, 들어보고. 아, 호락호락 하지 않네요. 예. 소원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노래까지 나왔어요. 원장님! 비행기 타고 멀리 가고 싶습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고 싶대요. 원장님! 휴가 길게 가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특별 보너스 두껍게 받고 싶습니다! 와! 원장님,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딸리식구 줄줄. 딸리식구 줄줄. 원장님, 간식비 올려주세요! 와! 어, 올려주실 건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비행기 타고, 그리고 휴가는 길게 가고, 보너스 두툼하게 가고, 딸리식구 줄줄줄이니까 좀 이렇게 쉬게 해주시고, 간식비 올려주시고, 맞죠? 네, 이미 엎어진 물이에요. 전국방송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어머님, 아버님들 사랑의 배터리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충전하겠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준 당신이 바로 내게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에 넘치도록 안아주세요. 무슨 일이래요? 사람도 나오고 오리도 나오고. 궁금한데 저 얼굴 좀 보여줘요. 아유, 곱게 생기셨네요. 예. 아유, 오리를 입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오리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 어떻게 닮았어요? 주댕이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주댕이야. 주댕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보통은 주댕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재주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새소리 3종 세트 준비했습니다. 새소리 3종 세트. 그러면 첫 번째 새는 어떤 새일까요? 산새예요. 산새. 여러분들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새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산새 소리입니다. 와. 그리고 또 산비둘기 소리. 이거 지나가다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산비둘기. 논산 산비둘기 소리. 논산은 그렇게 울어요? 잘한다! 아, 잘해요? 와, 논산 하나로 뭉쳤네. 저, 아, 잘했어요? 정말 논산 사람들이라고 아주. 예, 팔은 안으로 굽으시오.
다음에 까마귀 소리 있습니다. 까마귀 알았어요. 까마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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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논산 강아지 소리. 논산 고양이. 논산 원숭이. 제 생각에는 산비둘기보다 더 잘해요. 새해 3종 세트 말고 그냥 시킨 게 더 잘해요. 재주가 많아서. 아, 그거 논산 사람들만 하는 논산 산비둘기 하나 둘 셋. 똑같아요? 와, 여기 무서운 동네예요. 맞아요? 이야, 무섭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오셨잖아요.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부를지 궁금합니다. 네, 오리날다 준비했습니다. 아, 딱 맞네요. 오리날다 박수 주세요.